사람 엄청 많아. 준우승 한다고? 우승할게. 우승해야지 이걸 봤지. 네 개나 있으면 괜찮아. 내 거야 사진은. 김희수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. 네가 해, 네가 해. 지금 갈게요. 축하드립니다. 자, 카톡을 앞으로 이동하셔서 세레머니 촬영이 있겠습니다. 루나스 핑크 팀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세레머니, 세레머니. 자,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야채 추가. 죽도 먹어야 돼. 아니 깍두기 볶음밥이네. 밥그릇을 그 뒤에 놓는 거 같아. 여기 애들은 죽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밥알이 살아있는 식감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넣을게요. 죽이네. 왜? 와,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. 이제 못 먹겠다고? 집에 가자. 투표하러 가요. 일당님 신분증 챙기셨어요? 투표하러 갑니다. 몇 번 뽑으실 거예요?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.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갖고 걸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. 아, 진짜 운동해야 돼. 빨리 걸어가야 돼. 갑시다. 우선 제대로 올바른 선택했지. 짠.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다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어우 갈증 났는데. 아. 여기다 얼음을 하나 넣어서 먹고 싶다. 아.
두부랑 여보가 만든 김치랑 같이 먹어야겠다. 나 근데 맛은 안 봤다. 그래? 저거 김치. 이쪽 큰 거 여보, 큰 거 먹어. 아니, 맛을 안 봤는데 맛있네. 아, 또 이거 먹을 만날 텐데 때문에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수경이 형 때문에. 아씨, 얼음 너 갖고 올까? 얼음 갖고. 나 얼음 있어야 돼. 확실히 여름에는 막걸리 아니면 맥주가 자꾸 땡겨. 시원하게 그지? 이 김치는 왜 안 먹어봐? 맵다 이거. 두려워서. 키스 안 할 거니까. 지금 비싸긴 한데 부드럽네. 맛있네. 그지? 응. 두부랑 먹으니까 부드러운 것 같다. 그냥 얘만 먹을까? 김치 안 매워? 별로 안 매운데? 그래? 내가 이거 먹어서 그런가? 질기 부분? 이게 원래 되게 매운 김치거든요, 여기? 응? 별로 안 맵지 않아? 응. 대중적으로 입맛을 맞추셨나? 그때 되게 매웠는데? 그니까. 옛날 엄청 매워가지고. 응. 많이 약해졌네. 그치? 여기 원래 막 실비김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매움의 수준이었는데 좀 조정이 됐네. 아니면은 너무 매워하니까 기본을 주고 매운 김치를 달라고 해야 매운 걸 주시나? 아니면은 수육용이랑 그거랑 틀린가?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. 김치를 두 번 담그시나? 근데 김치를 직접 담그시긴 하더라고. 아, 맛있다. 역시. 아, 오늘 저희는 투표, 어? 자주 오셨네? 알겠다. 투표하고 왔습니다. 좀 씻어라. 아니, 너. 그 오늘 하고 왔잖아. 그 도장이 아직도 안 지워지는 게 말이 돼? 네? 다음 주 보니까 여기다도 했던데.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인증샷. 아무튼 개표는 언제부터 하지? 개표 방송 가야 되는데. 김치가 진짜 안 맵네요. 그죠?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? 여보와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얘기하지. 구독자분들이 이 김치를 드셔보셨어? 그거는 여보한테 한 거지. 대표 방송이 오늘에? 내일 하면 큰일 났지. 바로 해야지. 아니 그니까. 응. 보자. 궁금하다. 결과만 보면 되지 뭐. 아, 막 근데 우리 이거 마이크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잖아 집에서. 응, 맞아. 이게 뭐지? 막걸리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다. 한 일주일 넘었지? 그치. 아,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막걸리 먹는데, 그치? 그니까 그날이 오늘이야. 아, 들기름에 한 거야? 응? 들기름 집에 없어.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바퀴. 여기도 수육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맛있는 것 같은데? 명성보다 얘가 난 것 같은데 수육은? 그치? 뻑뻑하지가 않아서. 그리고 명성은 그게 너무 많았어. 뼈. 근데 명성은 한다. 그런데 지금
세 곳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. 하지만 우리가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봐야 돼. 여보 얼굴에 지금 정치색이 드러나고 있어. 왜 이렇게 빨개? 안 좋아 안 좋아. 이거 먹으니까 그거 또 그거 먹고 싶네. 국수. 거기 국수 맛있잖아. 제주 고기국수 집인데 제주도까지 갈 시간 없으면은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. 대전 사람들. 사람 꽉 찼어. 진짜? 응. 수가 있나? 구독. 부장님, 이장님 어디 가세요? 오늘은 아 근데 야장의 날씨긴 한데. 밤에는 좀 쌀쌀해서 문 다 열어놔서 괜찮을 것 같아. 안쪽에 먹을까? 아니면 밖에 먹을까? 하는 자리에서 먹자. 오늘은 그때 우리가 칼국수 먹었던 굴집 먹었던 맞은편에 반왔던 횟집이 있는데 그때 먹었던 데가 여기고 오늘 갈 곳은 회초모여. 회초모여 여기 밖에서 먹을까? 밖에 여기? 어 여보 벚꽃 구경 실컷 해라. 일단 두부김치가 나왔어. 스키가 좀 독특하네. 안티부터 먹냐? 진짜. 잔이 이뻐, 그치? 캘리잔. 꼬막인가? 먹을게 많아. 두부김치 며칠 전에 먹었는데 두부김치는 여보가 하는 게 맛있다.
네. 네. 이거 딱 봄이로 막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이수랑 똑같네 뭐. 저 뒤에 아니. 젓가락질 진짜. 왜 나왔으니까 방금 하자. 어머 오빠. 두 다리부터 먹어야 돼. 여기 이제 두 다리 간 두 다리. 맛있다. 이번에 숭어야? 밀치, 숭어. 이거 맛있지. 이거 두 다리? 어, 두 다리. 아, 왜 또 이렇게 많이 따라 먹어? 그래? 몇 그릇밖에 안 먹어. 먹어봐요, 방어네. 안 먹었어, 방어. 아, 이거 방어? 막장 한 채 먹어. 어? 막장 맛있다. 이거 무슨에다 먹어봐. 뭐? 아니, 왜? 우리 오늘은 저것도 먹어야 돼. 뭐? 여기 바로 옆에 맛집이 또 있잖아. 맛집은 모르겠고. 제철일 때 드세요, 여러분. 두 다리. 막장에 좋은 식품. 할리요. 네. 이거 회 있잖아. 3분의 1은 이수가 먹었어. 아. 3분의 1은 내가 먹었어. 알지? 알아. 2차 가야 돼. 왜 자꾸 텃밭을 하냐면서. 가자, 가자. 쭉 가. 괜찮아? 얼굴 빨간데? 나 얼굴 빨개? 어제도 달려서 그래. 해장하러 가자. 어제도 내가 달렸어. 그래서 그래. 해장하러 갑시다. 친구랑 달려서. 어제 여보 많이 먹은 것 같더라. 어제 많이 먹었지. 가자. 회장. 24시.
김치, 김치를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아? 아, 석박지에 같이 담겨있네. 이거 뭘 많이 먹을 거야? 난 둘 다 많이 먹을 거야. 이거 하나머리 다 먹을 거야. 이거 이 파 있잖아, 이거. 이걸 넣어서 먹어야 맛있대. 여기 소금도 넣어야 되나? 먹어보고 너 새우젓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여기는 국밥에는 밥이 들어가 있는 거야? 말아줘서 나. 이렇게 양념이 있네. 가대기. 무조건 풀어야 돼. 얘네도 무조건 먹어. 소금 넣어야 돼요. 너야 맛있다고. 맛있어. 안 되겠다. 사장님, 저희 진로 하나만 주세요. 세월이도 안 되네. 맛있다. 여기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. 여기 아프네. 맛도 이게 맵지? 맵고 고추장이야. 아, 고추야? 응, 쌈장이 아니라 너무 좋아. 순대도 먹으러 와. 간도 있다. 난 꼭 간 있어? 먹어. 하나도 안 난다. 먹어줘야죠. 고소하다. 수육 맛있네. 신아, 넣을 거 넣어봐. 맛있다. 이거는 한 번 더 먹어야 돼. 어쩔 수 없어.
안 돼. 왜 안 돼? 안 되네. 다시 해볼게. 감을 잃었네. 오늘 잘했는데, 그게? 왜냐면 지금 요만큼 이게 남았어. 어쩔 수 없는 거야. 먹어야 돼. 소주 맛이야. 이거를 이게 새우젓이 들어가 있어. 이걸 얹어서 그냥 먹으면 돼. 이것도 하나 올리고 새우도 한 두 마리 올리고 짭짤하게. 술안주야? 나 오늘 집에 안 가. 알아서 가. 누구 아까 그 얘기했잖아. 신영이 형이 왜 이거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고. 맞아. 이게 이 비계 있지. 이게 이제 소금만 찍었을 때 너무 맛있어. 진짜 진짜 맛있어. 이게 술꾼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, 그렇지? 와, 배부르다. 여보, 엄청 배부르네. 여보, 맛있겠다. 포장해 갈까? 맛있겠다. 다음에 포장해 먹자. 그래, 포장도 먹자. 아, 오늘 진짜 회차 모여부터 천복 순대국밥까지 맛있게 먹었어. 배 터지게 맛있게 먹은 하루였습니다. 프리즈 포장까지 제대로. 아빠 이수야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 안녕. 여보, 분명 나이트 클럽 있는데. 어디? 아, 씨. 다음에 여기 가야겠는데. Subscribe,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을 눌러주세요.